내 인생의 밤 그리고 내 인생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고 오늘도 집중해서 무슨 말씀인지 제목을 먼저 한번 상기해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아실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의 밤 그리고 내 인생의 고백.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동산 즉 1절에 말한 내가 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동산에는요 수많은 향재료의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꿀도 나고요. 포도주도 있습니다. 밀크가 거기에서 공급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동산에서 나는 향기와 열매와 이 꿀과 포도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활력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동산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동산에서 막 즐기며 먹고 마시는 그런 힐링의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힐링시키며 새로운 사역들을 매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동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딘 줄 아세요?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보면은 작은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그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에요. 늘 새벽마다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던 동산. 또 힘들고 또 주무시고 싶으면 거기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연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활력과 위로와 충전을 받는 그런 동산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갈 만한 동산이 뭔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받아봐도 지평선밖에 안 보이니까 뭔 동산이라고 뭐 동산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저기 서남쪽으로 가면은 로턴에 돌산 스캅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거기나 뭐 가서 돌이나 구경하고 오면은 아 이거 참 마음이 시원할 때도 이제 매번 갈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한 치카샤에 가면은 리틀 나이아가라 폭포 그게 이름이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이아가라 정도 돼. 아이고 너무나도 뭐 볼품없는데 거기 예전에는 진짜 한 번씩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는데 요즘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갑니다만 거기도 그대로 또 가면은 조금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데이비스 쪽으로 가면은 터너폴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도 큰 폭포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조금은 마음을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알칸사 가기 전에 오클라호마 동쪽 끝자락에 보면은 우아치타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그나마 가을에 가면은 뭐 낙엽이나 단풍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만은 아무리 이 오클라호마의 뭐 동산이 좋다 해도 솔로몬의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이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산 한번 가꿔도요 끝장나게 가꿉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진짜 많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지인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아주 멋진 곳에 가서 한번 있으면은 좀 마음이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동안 고생했는 거 여기서 다 보상받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동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 못 가보셨던 눈빛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 이거 뭐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동산이 있어도 솔로몬의 동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동산보다 더 나은 동산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1절에 나타나는 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은 보여지는 동산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자 어떤 동산일까요? 솔로몬이
그동안 이 자기가 만든 그 멋진 동산에서 활력과 위로와 힘을 얻고 충전을 받은 힐링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더 나은 충전, 활력, 위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술람미 여인. 그의 시선이 자기의 아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가니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는데 이제 볼 때마다 항상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나요? 집에 가면 부인 얼굴 보면 막 힘이 빠지고 막 죽을 거고 남편 얼굴 보면 막 속이 터져내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활력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했긴 해요.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가꾸었던 그 멋진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동산, 진짜 동산, 바로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여인을 그냥 혼자 보기는 아까워가지고 어떡합니까? 친구들을 이 잔치에 초청을 하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나의 신부를 소개합니다 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어디 나가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교인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아, 이분들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웃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분은 정말 헌신자예요. 헌신자.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막 가지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BC 3세기경에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집트까지 127개의 도를 통치한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제국이었죠, 제국.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결혼했던 그 와이프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잔치를 벌려놔 놓고는 자기 아내를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왕의 그 명령이 싫어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화가 펄컥 일어난 왕이요. 저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도 남편에게 대우하는 그러한 대우가 너무 안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지막지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고민하고 있던 차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고민하지 마소서. 왕이 고민하시면은 또 이 나라 만 백성들이 남자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 그건 그대로 두고 127개의 도시 곳마다 여자를 뽑는데 아주 예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뽑은 여자를 왕의 왕비로 세우십시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1개의 도시를 떠나다니면 다 그 도에서 뽑고 뽑고 뽑아서 여러분 누가 뽑힌 줄 압니까?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왕 앞에 그런데 나아갈 수 없어요. 함부로. 그게 왜냐하면은 그때 와스디 자기의 아내였던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킬 때에 조서를 쓰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조서를 아예 써버리기 때문에 이 남자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서거든요. 왕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서거든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남자에게 말도 없이 와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에스더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자기 유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그 신부를 그 어여쁘고 어여쁜 신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남자라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속에서 내 어여쁜 신부,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 땅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천태만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의 동산보다도 더 아꼈는 게 술람미 여인이듯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들하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이 세상에 내 민족과 내 백성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인생의 밤입니다. 2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부터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라.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밤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게 인생의 밤 이러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는 그 시점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먼저 전제를 걸어야 됩니다. 술람미는 신부로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아가는 신혼 초창기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잠든 것에 대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민기적거리다가 신랑을 그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자야지요. 밤이 되면은 쉴 땐 쉬고 잘 땐 자고 맞죠? 이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너 날 따라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 시간이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만큼 방해받고 싶지 않으려면은 그냥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연이 흐르는 시간대로 살아가잖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만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밥 먹는 시간이 많습니까? 목사님 난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회복시키고 자기의 육신의 피곤함을 푹 쉬게 하는 시간인 만큼 굉장히 좋아요. 누가 나를 깨우면 정말로 짜증나잖아요. 저의 누나가 이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에 자기가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구미 금오산 밑에 금오산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밑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주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요. 동네 아줌씨들이 가만 안 놔두더래요. 시도 때도 없이 이 예쁜 집을 지었다고 찾아와가지고는 앞으로 돌아댕기고 뒤로 돌아댕기고 유리창을 밖에서 이렇게 들받아보고 촌아줌마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고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문 두드리면서 커피 한잔하자고 커피 한잔하자고. 그래서 누나가 저에게 말해요.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성훈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동네 아줌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누나 아주 뭐 각박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쁜 펜슬을 어? 예쁜 펜슬을 그냥 보이지 않게끔 그냥 쳐놓아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막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누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나 어떻게 됐냐 그거. 제가 내가 얘기해 준 거. 아줌씨들 아직까지도 유리창 밖에서 들받아보고 커피하자 그러나. 그래서 누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정말 펜슬을 쳐놨더니 작은 펜슬 뭐 예쁘게 좀 쳐놨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제 분간을 할 줄 알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쁜 펜슬을 치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관리할 수 있고 어떤 기본적인 내 어떤 시간만큼은 분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하던 그 초에 누가 우리 집 담벼락 밑에다가 이게 빌딩과 빌딩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짧지만은 짧게나마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짧게 잠이 들었는데 깊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날 정말 깨어나서 성남과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 돌아와서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는 깨달았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못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하고 계속 대적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가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비록 짧게 한 시간 좀 넘게 잤지만은 다음날 사역하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나로 하여금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자의든 타의든 어떤 상황이 나를 몰고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 상황을 몰고 갔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 잠시 여러분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술람이는 잠자리에 들었고 잠이 들었고 그런데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이게 잠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제 와서 밤새 이슬을 맞고 자기 신부가 자는 그 방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여보 문 좀 열어줘. 여보 문 좀 열어줘. 내 왔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어. 이거 보시오. 여보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3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에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즉 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향수만 딱 남고는 솔로몬이 어딘가 가버렸다는 게 자기 신랑이. 그리고 5장 6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다는 것은 자기가 빠른 대처 능력으로 빨리 가서 내 신랑의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나태아와 게으름을 부리고 있을 때 굉장히 둔감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앞문을 두드릴 때에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저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둔감해서 그래요. 5장 6절 뒤에 부분 봐도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 벌써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게, 빨리, 급하게. 솔로몬은 굉장히 성급했고 술람미는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둘 다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성을 저는 이 구절에서 발견했어요. 아하, 솔로몬도 그냥 주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할 뿐이지 그는 결국은 인간이었지 않냐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래서 성급하게 일처리를 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그 성급한 결정이 결국은 이러한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일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기에요. 솔로몬도 인간이거든요. 술람미도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둔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아직까지 결혼했으면 버떡버떡 일어나고 버떡버떡 영적인 감각력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이게 버떡버떡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둔감해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모두 사랑의 신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비록 신랑이 성급하고 신부가 둔감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그 신뢰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전히 술람미를 사랑했고 술람미는 역시 솔로몬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뭐 솔로몬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때는 뭐 지나갔고 기차는 지나갔지만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이 상황을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 그들 두 사람이 성숙하고 신뢰가 바탕이 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8장으로 가서는 진짜 불과 같은데 불이 이 사랑을 끌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죠. 어쩔 땐 주님이 내게 성급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막무가내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문을 두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그래 성급해가지고는 그렇게 빨리 가버리시는지 모르겠어. 좀 나 좀 기다려주지. 그럴지라도 주님이 먼저 그렇게 성급하게 막무가내로 가버리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요 교회 성장이 막 더디고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12년을 하면서 교회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속이 탈 때가 있어요. 아 다음 주에는 저 빈자리가 언제 채워질까, 저쪽에도 빈자리가 있는데 언제 채워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막 신앙의 성숙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말씀을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가르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이게 뭐 더 성숙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느려 터져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예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술람미는요 신랑을 잃어버린 후에 미친 여자처럼 그냥 겉옷만 그냥 덜쳐입고 잃어버린 신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거는 앞서 장에서 나왔던 그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을 보니까
술람미는 신랑을 잃어본 후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겉옷을 갈취하고 창피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밤이구나. 여러분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술람미는 주님이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겉옷을 갈취해 나가고 창피함을 자꾸 주님이 포기해버릴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밤에도 계속해서 술람미는 포기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병이 났다고 그러면은 버떡 쫓아가는 게 남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이 술람미 여인이 그냥 헛소리로 그냥 자기의 어떤 아픔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병이 났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미치도록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한번 해봤다.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버티면서 살았다. 이런 사랑 말고요. 정말로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미치도록 진짜 미친 여자처럼 한번 사랑해봤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해보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갈라서고 더 이상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보았노라. 내가 정말로 우돈만 걸치고 다른 사람을 상처받고 창피함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해서 병까지 진짜 병까지 날 만한끔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정말 아픈 때도 있고 머리 아플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힘껏 섬기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편안한 대로 시간 내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후회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9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에는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11. 머리는 청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항목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래 속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친구로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가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였던 내가 뭐 가서 그때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역도 부족하고 이런데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정말로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셔요. 죽음을 앞두고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뭐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얘기해 준 대로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 사도신경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가슴팍에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가슴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얼마 후에 또 가보니까요. 아, 너무 활기차게 건강해지셨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을 보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는 그 메시지가 자꾸만 내 속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자꾸만 없어지고 사라지면은요, 이 속에서 신앙 고백이 이 신뢰감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꾸 하다 보면 기도를 막힌 기도의 구멍이 뚝 뚫려버린 거예요. 전엔 기도 잘했는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내 속에서 막힌 것을 뚫어버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가 막 열려버리니까 막 하늘이 열려있고 막. 여러분 혹시 막히지 않았어요? 기도문이?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예, 예수님은요, 엘리야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리. 이거는 혈육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를 향했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정말로 축복의 그 말씀을 듣겠잖아요. 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 약속을 해줘버립니다. 이 교회가 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가 막 솔로몬을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랑이 막 건설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으로서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막히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도 연약합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성급할 수 있고요.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까운 아내가 제일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내 영적인 공동체인 교인들에게도 많이 아픔을 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 부족하고 어리벙벙하고 둔감하고 미천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이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싶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이 아픈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올 때 주님의 노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가장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문을 지금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 둔감함에 주님과 잠시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었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날 향하고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이 보시기에 용기 백백한 교회로 탈바꿈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었어도